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맨입니다. 브론코를 타고 오늘도 브론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오늘 영상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이라고 하면 라이브 방송도 있고 하겠지만 제가 연태 지난 2년 동안 JL 랭글러 루비콘을 계속 탔잖아요. 물론 많은 거리를 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브론코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누구보다도 랭글러와 브론코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차곡차곡 지금 그걸 준비를 해서 비교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차를 타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차를 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뭐 랭글러와 비교한 영상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면이 더 궁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궁금한 점을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영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촬영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알려드릴 거고 물론 지금 제가 랭글러는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랭글러 전에 찍어놨던 영상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웬만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거는 영상으로 충분히 다 보여드리면서 비교해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영상이면 자료를 찾아서라도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는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죠. 회사에서 주는 브로셔를 보고 충분히 비교할 만한 것들 뭐 예를 면 뭐 하드탑의 종류. 랭글러는 사실 하드탑 안에서도 종류가 있잖아요. 브론코 같은 경우는 그냥 하드탑이면 하드탑, 소프트탑이면 소프트탑 딱 두 개로만 나눠져 있고 현재까지는요. 물론 애프터마켓용은 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이나 충분히 다른 데서 비교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물어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냥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알만한 것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랭글러 스포츠 모델은 경험이 없어요. 사하라하고 루비콘 모델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하라 루비콘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브론코는 제가 아우터뱅크도 탔고 수동 미션, 오토 미션 뭐 이런 거 다 타봤기 때문에 2.7 엔진만 말고는 제가 사실 2.7 엔진은 F150으로 예전에 한번 타봤죠. 네, 하여튼 2.7 엔진 말고 2.3 엔진에 달려있는 수동이나 오토나 아니면 아우터뱅크나 트림 레벨에 따른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을 걸로 보여요. 쉽게 예를 하나 들면 이런 루프 있잖아요. 루프를 분리하는 레버 같은 거 보면 랭글러 거랑 뭐 큰 차이 없어요. 여기 래치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작동법 이런 것들도 충분히 궁금하실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랭글러 하드탑과 이 브론코 하드탑의 차이는 예를 들면 브론코 하드탑은 분리해내는 이런 레버 같은 게 되게 빡빡해요. 새 차라 빡빡하냐. 아, 랭글러는 새 차 때도 그렇게 빡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건 되게 빡빡해서 열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다. 사실 여는 건 쉬운데 닫기가 쉽지 않죠. 특히 힘이 약한 분들은 이거 닫을 때 되게 좀 고생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의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루프 같은 경우도 분리해내잖아요. 근데 랭글러 거는 그래도 가볍게 들 수 있는데 이 브론코 거는 상당히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좀 힘 있는 사람이 들어줘야 좀 그나마 편하게 분리해낼 수가 있죠. 뭐 그 정도의 차이 되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나요? 이런 게? 네, 하여튼 그런 디테일한 걸 좀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랭글러 보면은 여기 손잡이를 많이 달잖아요.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천으로 된. 근데 브론코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에어백이 여기엔 다 들어가 있어요. 랭글러는 이 에어백이 없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 에어백이 들어가 있다는 건 결국은 뭔가를 이렇게 감싸는 재질로 장치를 해놓으면 안 돼요. 실제 에어백이 작동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작동된다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브론코에 보니까 여기 보면 안에 볼트를 박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손잡이가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위치적으로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프터마켓용으로 앞으로 어떻게 출시가 될지 좀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랭글러는 중간에 바가 하나 지나가요. 바가 하나 지나가서 거기에 라이트도 달려있고 스피커도 달려있어서 여러가지 기능적인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차는 이게 에어백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커튼형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써있고 이쪽에도 써있고 네, 그래서 커튼형 에어백을 다 터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커튼형 에어백이 들어가는 대신 중간에 반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휑하게 뚫려있는데 이게 평소에는 그렇게 뭐 와닿지 않는데 이걸 열었을 때는 개방감은 확실히 그 랭글러보단 좋게 느껴지죠. 그리고 아 이거 말씀드릴게요. 얘는 뭐 하드탑이건 소프트탑이건 무조건 일부마다 꺼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컹크 냄새인지 마리아나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냄새 폭탄을 두 번을 맞았어요. 여기 캐나다 밴쿠버는 마리아나가 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냥 피고 어떤 경우는 집에서 재배도 하고요. 그런데 꼭 시골 이런 데도 아니고 그냥 도시 안에서도 그런 냄새를 자주 맡아요. 또 이 스컹크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스컹크가 잘 살고 있는 동네가 또
캐나다 밴쿠버라는 동네인데 얘네들이 방구 한번 끼면 냄새가 그 마리아나 냄새하고 되게 비슷하게 아주 독해요. 근데 이게 차 안에 한번 들어오잖아요. 안 빠져나가요 잘. 근데 이게 1분마다 꺼지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1분마다 꺼진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졸음방지용이다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 1분마다 꺼진다는 거죠. 제가 편집 영상에 1분마다 꺼진다는 걸 너무 강조를 안 드려서 약간은 좀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1분마다 꺼지니까 그냥 켜놓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주행하고 있는데 오래된 디젤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승용차들 뭐 한 여기 오래된 거 보면 정말 오래된 것들 많거든요. 1900년대 초반의 차들도 다녀요 길에. 물론 모디피케이션 해가지고 안에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이런 것들은 좀 다를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하여튼 그런 차를 보면 거의 배기가스를 그 차단하는 장치들이 안 달려 있어서 무조건 다 배기가스가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앞에 그런 차들이 있을 때는 그냥 의식적으로 얘를 그냥 이렇게 끄거든요. 그런데 뭐 스컹크 냄새라든가 마리아나 냄새는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옆에서 누가 피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아니고 스컹크가 눈앞에서 방구 끼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당한 거리에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냄새는 그대로 공기 중에 남아있는 상태로 차에 유입되기 때문에 참 이거 정말 저는 이거 이 포드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저는 궁여지책으로 어떤 걸 했냐면 이 뒤에 보면은 캐빈 에어 필터 바꾸는 부분이 여기를 열면 있거든요. 거기 안에다가 마스크를 다 꽂아놨어요. 자 그냥 말 나온 김에 아예 캐빈 에어 필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교환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낮에 촬영하나 밤에 촬영하나 물론 뭐 낮에가 더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잘 보일 것 같지 않아서 지금 저녁에 조명 켜놓고 촬영하는 거니까요. 최대 한번 잘 보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글로브 박스예요. 글로브 박스에 보면 이 양쪽에 여기 이렇게 누른 부분 있죠. 여기 있고 또 반대편에 여기 누른 부분 있고 그럼 이렇게 글로브 박스가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완벽하게 젖혀지질 않아요.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서 더 이렇게 젖혀 내려와야 이 안쪽에 있는 저기 캐빈 필터를 쉽게 뺄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가 어떤 걸 조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여기 걸쇠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걸쇠 이게 어떤 걸쇠 역할을 하냐면 이 글로브 박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를 막아주는 천천히 열리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걸쇠 같은 건 근데 이거를 위로 젖히면 이제 여기에 홀이 넓잖아요. 그 구멍으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글로브 박스를 완전히 이제 바닥으로 완전히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줍니다. 거의 밑에까지 다 내려오죠. 그러면 이 안에 네, 여기 이 뚜껑 같은 게 보이죠. 여기 뚜껑 길쭉한 거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아래 위로 누를 수 있는 스위치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손잡이를 딱 눌러서 앞으로 당기면 이 뚜껑이 빠져요. 눌러서 당기면 거의 빠져요. 그럼 여기 캐빈 에어 필터가 딱 보이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마스크를 여기다 끼워 놓은 거죠. 한 4개 5개 꼈나 하여튼 정말 궁여지책으로 한 거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필터로 바꾸시거나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당기면 되는데 당기기 전에 이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이게 정해져 있는지 이 방향 반대로 해도 뭐 큰 영향은 없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낄 때도 요 화살표 방향대로만 다시 넣으시면 필터 교환 끝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꽂을 때는 다시 역순으로 하면 되죠. 뭐 그건 어려운 거 없죠. 꼽을 때는 다시 뺐던 순서 그대로 거꾸로 캐빈 필터 뚜껑 닫아주고요. 글로브 박스 끊어서 밑으로 딱 걸고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닫으면 끝나요. 걸쇠 다시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면 자동으로 걸립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확인. 한 번에 잘 빨리 안 내려가고 천천히 내려가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 마무리하면 됩니다.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랭글러랑 비교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륜구동 전환 모드가 있잖아요. 스위치가 물론 이렇게 조정하는 고투 모드도 있지만 네 이거 말고 눌러서 4H나 4L로 사륜구동 전환할 때 이 4H로 넘어가는 거는 정말 괜찮아요. 넘어가는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 물론 랭글러보단 좀 느립니다. 그래도 거의 뭐 바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데 4L로 변환할 때 있잖아요. 중립을 놓고 4L을 넣으면 얘가 지 마음대로 해요. 운전자가 이걸 누르더라도 바로 이 차가 그걸 허락해주는 게 아니라 이 브로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아 정말 생각을 되게 오래 해요 얘는. 그래서 4L로 들어갈 때 나올 때 전부 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쩌다 운이 좋으면 바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많이 느려요. 뭐 이런 어떤 랭글러랑 비교해서 이런 단점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뒷자리예요. 뒷자리에 보면 그냥 평범하죠. 근데 이 뒷자리에 이 등받이가 약간 보면 이 전반적인 등받이 각도 말고 그래도 등받이 가운데 이 등 닿는 부분이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랭글러보다는 좀 더 몸을 고추 세워서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착자 느낌은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오히려 착자 느낌은 랭글러보다 좋을 수 있어요. 랭글러는 의자가 이 무릎 쪽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밑에 어댑터를 대고 약간 엉덩이가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하는 그 애프터마켓용 어댑터가 있잖아요. 저도 사용을 했지만 그걸 사용하기 전에 그냥 순정 상태로는 약간 플랫한 느낌이 들어서 브론코보다 약간 더 불편한 느낌은 있고 등받이는 랭글러가 훨씬 편합니다. 예, 요 차이는 있어요. 이게 끝까지 제끼는 건데도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요게 좀 큰 차이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뭐 세차 냄새 나는 거? 아,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드탑 기준으로 랭글러가 훨씬 많이 납니다. 뭐 이게 세차 냄새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랭글러의 냄새가 좋아요. 근데 이 브론코는 가죽 시트를 선택하지 않으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가죽 시트를 선택한다고 해도 약간 그 가죽에 살짝 올라온 느낌,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마저도 브론코는 소프트탑을 선택을 하잖아요. 세차의 냄새는 이미 다 지붕 뒤로 이렇게 빠져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 또 소프트탑에서 하드탑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차이를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고. 그리고 계기판의 시인성, 이 계기판의 시인성도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랭글러가 훨씬 저는 편해요. 그러니까 RPM도 순간적으로 잘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보는 것도, 이거는 실제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눈에는 살짝 잘 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노안이 살짝 왔을 수도 있어요. 뭐 제 친구들은 이미 노안이 다 왔는데 뭐 저는 아직 그나마 좀 잘 버티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하고 보더라도 스크린 자체는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좀 스크린 커질라나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당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차를 처음 타고 운전할 때 가장 이 몸으로 와서 느껴지는 다른 점은 뭐냐면요, 핸들링하고 공간이에요. 이건 뭐 다른 답변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차는 솔리드 엑셀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앞바퀴에. 그러다 보니까 독립평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자연적으로 독립평가 시스템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오프로딩 가서 상당한 속도도 높여봤고 미끄러운 길도 운전을 해봤고요, 노면이 정말 불규칙한 곳에서도 속도를 많이 내봤고 했는데, 랭글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핸들링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일반 아스팔트 길에서도 그런 핸들의 유격이 없기 때문에 비교했을 때 랭글러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 독립평가 시스템이 달려있는 일반 차와 거의 똑같은 핸들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핸들링 자체 정말 괜찮아요. 그래서 바로 타서 운전하자마자 느낄 수 있는 랭글러와 다른 점이 이 핸들링, 그리고 공간이에요. 앞자리 공간이, 저는 랭글러를 타면 이 다리 옆에도, 랭글러도 보면 여기에 이 네트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납 공간에 아무것도 넣지 않더라도 제가 거의 문에 몸이 거의 닿거든요. 쪽벌하지 않더라도 한 이 정도, 그냥 운전하는, 평소에 운전하는 자세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좌우폭도 좁고 앞뒤 공간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았죠. 그죠? 키가 대략 180 넘으신 분들은 레그룸 자체가 좁다라고 생각하실 정도가 됐을 거예요. 뭐 이건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만, 아니 하여튼 뭐 앞뒤 거리가 랭글러보다는 확실히 넓어요, 일렬이. 그래서 중형 이상의 SUV를 몰고 있는 운전 공간과 운전 자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 기준으로는 이 브론코에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공간 같은 경우는 체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공간감을 저만큼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제 기준은 그렇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핸들링이죠. 랭글러 핸들링에, 특히 루비콘 핸들링에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다. 브론코가 그 부분은 좀 괜찮다. 그런데 이제 브론코의 단점을 얘기를 하면, 핸들링은 좋지만 이걸 튜닝을 하기 위해서 차를 높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차 리프트를 할 경우에는 뭐 이게 독립평가 방식이라고 리프트를 못하는 게 아니죠. 리프트 충분히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솔리드 엑스를 가진 차를 리프트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바퀴를 장착을 하고 운행을 하면 결국은 핸들이 떨리거나 한쪽으로 차가 많이 기울어지지 않는 한, 뭐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없는 한 휠 얼라인먼트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뭐 차가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핸들이 떨린다거나, 물론 핸들이 떨리는 거는 얼라인먼트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로 휠 밸런스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요. 바로 오는 그런 문제만 없다면 그냥 휠 얼라인먼트 보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해도 나중에 타이어가 편마모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독립평가 방식의 차들은 한번 그 서스펜션, 결국 그 쇼크 업소버하고 스프링을 한번 뗐다 붙이게 되면 걔네들이 접합하는 부분의 재조립 상태에 따라서 얼라인먼트가 정말 아주 살짝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 눈에는 안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전했을 때 어떤 조향 감각이나 이런 것들에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그냥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 그 이후에 5,000km, 10,000km 타게 되면요, 타이어의 편마모 현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평가 방식의 차를 쇼크 업소버와 스프링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프트업을 시킨 차들은 작업 후에 얼라인먼트 를 반드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만약에라는 대비감도 있지만 정말 봐야 돼요.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독립평가 방식이다 보니까 리프트할 때 앞바퀴에 걸리는 시간이 랭글러보다 많이 걸려요. 그 뜻은 결국은 인건비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이 미국 캐나다에 사신 분들은 자동차 샵에 갔을 때 인건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인건비가 더 붙어요. 이게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다 받아서 앞으로 몇 주 후에 아니면 뭐 1, 2주 후에 다시 비교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오늘은 또 좀 이렇게 색다르게 브이로그 찍는 것처럼 처음에 스타트를 해봤는데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색하게 보지 마시고 또 이렇게 차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에 많이 막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브론코를 구입하고 유콘도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저 카이엔은 정말 지난달에 하루 탔나요? 이틀 탔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차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이 됐는데 집중할 때 집중해보죠 뭐.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요. 유콘도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려볼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 그때그때 물어봐 주시고 웬걸로 영상에 유콘 질문 해주셔도 됩니다. 꼭 유콘 영상 찾지 않으시더라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영상 잘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찾아올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